네, 오늘은 고운 항공센터의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제 뒤로 헬리콥터의 날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날개라고 보통은 안 부르고요. 네. 헬리콥터는 그 로터라고 이제 부르고요. 특히 요 지금 날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로터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라고 해서요. 큰 걸 그 크다는 뜻의 주 로터 블레이드라고 부르고요. 뒤에 꼬리 쪽에 작은 걸 꼬리 로터 블레이드라고 해서 주 로터 블레이드, 꼬리 로터 블레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수리온,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독자 국내 개발한 수리온 헬리콥터의 모형을 보고 있는데요. 저 뒤에 보고 있는 그 설비는 요 주 로터 블레이드를 시험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는 블레이드라고 부르고 뭉쳐져 있는 요 부분은 로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 좀 더 정확하게는 로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터 시스템은 블레이드, 허브, 이제 블레이드를 조절해주는 조종 시스템에서 그 세 가지 시스템을 합쳐서 로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제가 온 곳은 정확하게 고흥 항공센터의 로터 시스템을 시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연료통이었나요? 뭐 이렇게 총알을 맞아도 뭐 다시 재생이 된다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제 수리온은 이제 군용 헬기다 보니까 이제 피탄성, 총알을 지상에서 적군이 총을 쏘거나 했을 때 이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탄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내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기의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군인들이 타는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총알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 바닥면을 갖다가 이제 총알이 못 뚫게 하는 그런 강판으로 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특별히 또 조종석은 닫히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도 조종석 시트도 그렇게 이제 내탄 소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행하다가 연료가 새면 비행을 못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연료 탱크는 그 고무 재질로 해서 특별히 이제 만들어서 총알이 뚫고 지나가도 뚫고 지나갈 때 열, 마찰의 열로 고무가 녹아서 그 구멍을 자동으로 녹아서 그 막아주는 영화 같아요. 그런, 실링하는 그런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연료가 새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 있는 이 시설 이름은 뭐예요? 그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그 항상 물어볼 때마다 어려운데요. 헐 타워라고 부릅니다. 헐헐 날아서 헐 타워일까요? 아, 이제 헐헐 날다고 말하는 것도 뭐 그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돌다입니다.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다 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월풀 욕조라든지 월풀 세탁기라든지 그런 거에서 더 익숙하신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 똑같습니다. 월. 영어였군요. 헐타워. 네, 그래서 헐링하는 이렇게 회오리가 이렇게 돈다 해서 욕조에서 물 빠져나갈 때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도는 효과라든지 세탁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리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하는 걸 나타나는 건데, 이제 로터 블레이드가 돌면서 이렇게 공기도 이렇게 회오리치고 로터 블레이드도 돌고 하는 게 그런 이제 회전하는 모션을 나타나기 때문에 타워가 이렇게 회전한다 해서 그래서 헐타워라고. 월타워는 아니고 헐타워. 그렇습니다. 좀 더 세게 발음을 하면 헐타워라고 할 수 있고 부드럽게 발음하면 월타워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헐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요 이제 주 블레이드를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돌리면 되는 건가요? 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돌리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돌리려면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릴 때 실제 엔진을 달아서 옛날 초창기에는 엔진을 달아서 직접 항공기에 쓴 엔진을 그대로 달기도 했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전기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돼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전기 모터, 큰 대형 모터를 엔진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할 때 회전하면서 저희가 주어져야 될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주는 그대로의 기능을 모사하기 위해서 그 블레이드에 이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저희가 이제 피치각이라고 하는 각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시험할 때 또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항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 장비가 필요한데, 네. 이제 개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 시험이라는 것과 구조 동특성 시험이라는 것과 그 내구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있습니다. 네. 그 시험 항목별로 요구하는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센서라든지.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에 한해서 내구성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로타 시스템과 관련돼서 전체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센서라든지 구조 동력학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흔들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가지나는 이제 진동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많이 필요한 유압 액추에이터 작동기가 그 장착이 돼서 피치가 그렇게 막 그 흔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장비들이 그 옵셔널로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도 또 있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양력이 생겨야 헬기가 뜨니까 실험 자체가 양력이 잘 생기는지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각도 같은 걸 꺾어서 혹시 이제 블레이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양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잘 돌아가는지 뭐 그 정도 실험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내구성이라 그러면 튼튼한지 뭐 이런 거는 그 내구성은 저 보통 이제 그 얼마나 견디느냐 그래서 보통 말하면 수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수명. 저희가 시험 조건을 그 헬리콥터가 비행하면서 겪는 모든 조건을 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조합을 해서 그 시험을 하고 났을 때. 이제 회전하는 거다 보니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하중에 얼마나 마모가 돼서 그 마모도를 보고 아 이렇게 운용하면 수명이 1000시간이다 뭐 3000시간이다 5000시간이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시험들을 해야 실제 비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비행할 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고 베어링도 적당할 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홀타워에서는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좀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본격적인 시험은 또 다른 시험으로 더 검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공위성이나 로켓처럼 굉장히 개발 기간이 길 것 같아요. 실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헬기를 하나 만드는 개발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그 이제 그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참고로 저희 이제 수리용 같은 경우는 73개월 해서 6년 1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아주 새롭게 처음부터 새롭게 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거의 로켓보다 거의 로켓만큼 걸리네요. 헬기 이제 안전을 사람이 타고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험도 수차례 하고 또 안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수행을 하고 또 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항공 안전 감항 당국의 어떤 그 승인 그 절차도 좀 그 길고 해서 상당히 이제 안전성 확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통상적이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협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생님들로부터 검증된 기술들의 일부 이제 받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어떤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음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그 짧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비행기 쪽에 이제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짧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헬기 블레이드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큰데요. 저 정도면은 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보통 이제 중량으로 이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으로 말하면 이제 그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직경 지름이 15.8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5.8m고요. 15.8m. 이제 한쪽 이제 반지름이 한 7.9m인데 예, 8m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중량으로는 8톤급입니다. 8톤급.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승객으로 말하면 안전 군장 그 30kg 안전 군장 하는 사람 이제 12명 에서 14명까지 이제 태울 수 있고요. 승무원 2명, 조종사 2명 해서 이제 그렇게 탈 수 있어서 아마 이제 민간 우리 여객 수송용으로 하면 20명에서 25명 정도 탈 수 있는 중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그 큰 헬기 중에 이제 UH-60 블랙호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작은 네. 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켓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블레이드가. 그럼 네, 얘가 커져야 이제 헬기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좀 비쌀 것 같은데 네. 하나의 가격은 얼마 정도 갈까요? 그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딱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비싸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재질은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헬기가 팍 돌면 얘가 이렇게 약간 뜨더라고요. 위로 예, 예. 이렇게 V자처럼 약간 그래서 소재가 비행기의 날개처럼 탄성이 있는 건지. 네, 그 날개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로타 블레이드도 날개 고정이 있기에 날개처럼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약간 지금의 소재 재료는 좀 다릅니다. 다르네요. 특히 헬리콥터 로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복합 재료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그 이제 그 섬유 네. 유리로 만든 섬유, 네. 유리, 그 다음에 탄소, 카본으로 만든 네네. 섬유. 그래서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탄소 천, 네. 또는 그 유리 재질의 천에다가 본드를 넣어서 네. 직조, 천을 이렇게 짜듯이, 배를 짜듯이 짜서 네. 네. 거기에 레진을 해서 이제 그 적층해서 이제 그 본드가 이렇게 굳게 네. 열을 가해서 네. 압력을 줘서 이렇게 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천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본드도 한 켠, 뭐, 탄소 섬유 한 켠, 본드 한 켠, 유리 이렇게. 예. 아.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틀에다 넣고 오븐 같은 데다 넣어서. 빵 굽듯이. 빵 굽듯이 아. 예, 구워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 고정액기도 이제 많이 적용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이제 헬리콥터는 전통적으로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네. 이제 복합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리 복합 재료라는 거는 네. 그 플렉서블 이제 유연성이 좀 있고 네. 그렇지만 또 구조적으로 강도도 있고 해서 네. 그 두 가지 장점이 있고 아. 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렇게 그 힘을 받으면 네. 위로 뜯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네. 뜰 때 변형이 생깁니다. 아, 그 변형이 네. 생길 때 그 하중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구조가 그 피로 네. 힘을 받았다 계속 받으면 구조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아, 네. 이제 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금속재 같은 경우는 그 손상을 입은 정도가 빨리 오기 때문에 네. 이제 복합 재료는 그거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오래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유연하다고 네.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손상을 그렇게 빨리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장점 때문에 헬리콥터 같이 힘을 많이 받고 변형이 많이 생기는 파트 부품에서는 복합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주 로터 쪽 말고 뒤쪽에도 하나 또 조그만한 게 보이는데요. 예, 예. 이거는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꼬리 로터 이제 시스템 중에 이제 꼬리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꼬리 로터 블레이드의 기능은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반토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헬기가 이렇게 네. 이제 돌면 네. 이 꼬리 로터가 없다고 하면요. 네. 동체가 이렇게 반대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짱글려고 할 때 반대로 네, 그래서 이제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네. 이 토크를 받은 이 동체가 이렇게 그 토크 힘 때문에 돌아가게 네. 돼 있는데 네. 헬리콥터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의 토크를 상쇄시켜 준다 해서 반토크 시스템으로 네. 해서 돌아가는 것을 못 돌아가게 네. 이 꼬리 로터가 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쉬운 용어로 하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반작용을 예, 막아주는 예, 뭐 이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동체에 주로타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반작용으로 네. 동체가 돌아가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네. 반작용을 이제 주는 네. 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꼬리 있습니다. 꼬리 쪽에 있는 블레이드는 이렇게 실험을 안 하나요? 아 이제 그 헐타워로 하는 시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개발 시험이 있고요. 네. 이제 생산해서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나서 헬기에 달기 전에 네. 검수 시험, 전수 시험이라고 하는 네. 헬기 달기 전에 하는 양산 시험이 있습니다. 생산 네.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양산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양산 시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개발 시험도 하고 양산 시험도 해서 네. 그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이제 하고요. 네. 꼬리로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개발시험을 하게 됩니다. 네. 개발시험을 하는데 이제 양산시험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산시험이 뭔데 왜 꼬리로 타블렛은 양산시험을 안 하냐.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타블렛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엄청 가늘고 네, 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제 기계도 쓰고 사람이 잘해도 가늘고 길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플렉서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쪽에 무게중심이 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편차가 있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크게 돌기 때문에 네. 이 작은 편차도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로 보면 네. 상당히 이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적어도 헬기에 달아서 네. 운용할 때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이 나는 걸 줄여주는 그 작업을 네. 하는 시험이 이 양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더 이제 네. 설비 올라가서 그 양산 시험의 구체적인 건 자세히 설명하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일루탄 되게 짧잖아요. 네. 되게 짧은 주루타에 엄청. 비해서 한 6분의 1, 네. 7분의 1 정도 크기고 네. 얘는 짧은 대신에 또 하나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의 편차가 네.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또 구조물이 단단하기 때문에 네. 얘가 변형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아,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그대로 만들게 됐을 때 특별한 실험 없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무게중심의 편차가 나더라도 원심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가 않고 왜냐하면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반경이 작기 때문에 네. 원심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아서 또 네. 강하기 때문에 변형도 그게 차이가 안 나서 네. 원심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험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 꼬리 블레이드 쪽 실험하는 시설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실험을 하시는 건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꼬리 네. 시험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반대쪽에 꼬리 시험하는 설비가 전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험할 때는 이제 저희가 시험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양산 때는 안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시험용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야외에서 실험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온도도 틀리고 날씨도 틀린데 그 사계절을 다 실험을 하시는지 아니면 특정 뭐 계절에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그 개발 시험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안에서 이렇게 맞춰야 되고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온 같은 경우 개발할 때는 초도 비행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비행할 때 네. 첫 비행하는 걸 이제 처녀 비행 또는 초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네. 그 비행하는 날짜를 지키는 게 사업의 일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초도 비행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시험하는 게 바로 요 그 홀타워 개발 시험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한여름부터 해서 겨울까지 네. 그 시간에 쫓겨서 이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됐고요. 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능 시험, 구조 동력학 특성 시험, 비행전 내구성 시험, 네. 그 세 가지 시험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해야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5시부터 네. 밝아지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해야 돼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제 시험을 하고요. 하루가 길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새벽부터 하셔야 되나요? 이제 저희가 개발 시험이나 그런 시험 중에 네. 블레이드한테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에 이제 회전하면서 생기는 네. 블레이드의 높이를 재는 트래커가 광학을 이용하는 트래커로 근데 빛이 강하면 오차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빛이 약할 때 이제 하려면 그 이른 새벽이라든지 늦은 저녁에서 해서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광학 측정 시스템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일정도 그렇게 저희한테 허락하지는 않아서 네. 그렇게 그 새벽부터 시험을 했고요. 특히 이제 비행전 내구성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야간으로 이제 계속 그 시험을 해야 돼서 제가 2궤도로 12시간씩 쉼 없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기계는 계속 한 달 동안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교대로 해서 네. 저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시험을 했고 그 시험하면서 이제 새벽에 시험을 이제 하다 보니 네. 이제 헬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약간의 영향을 네. 그
고흥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럼 거의 헬기 소리랑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엄청나요. 실제 헬기만큼의 그 8톤 정도의 힘을 이제 내는 그 시험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가까이서 이제 가면 이렇게 바람을 거슬려서 가지 못할 정도로 아, 예, 사람이 밀릴 정도로의 아. 힘이 예, 세고요. 소음도 그 100dB 이상. 아, 그럼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럼 회전 속도가 얼마나 되면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우리 저희가 시험할 때는 네. 1분에 네. 속도를 말할 때 이제 네. 로타 같은 경우는 주로 1분에 몇 바퀴 도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수리용 같은 경우는 272바퀴를 돕니다. 1분에. 네. 그래서 272 네. 레벨 루션 퍼 미닛 해서 아, 네. RPM이라고 아, 부르고요. 네. 여러분 이제 자동차 맞아요. RPM 네. 할 때 네. 보통 2라고 써져 있는 건 얼마죠? 2000 RPM을 말합니다. 2000 아, RPM. 2000 RPM. 네. 아래 보면 곱하기 1000 네네네네. 이렇게 써져 있어서 2000 RPM으로 그 엔진이 이제 도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별로 다르지만 네. 수리용 같은 경우는 272 RPM이고요. 네. 이제 블레이드 끝단 속도, 네. 그 끝단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 마수로 제 보통 이야기할 때 네. 0.3 정도 하고요. 실제 네. 비행할 때는 0.7 정도까지 이제 가고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하는 이제 초속으로 말하면 340m/s 정도 네. 이제 된다고 보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회전 속도가. 네. 그러면 100m/s 정도 예, 팁 스피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블레이드가 네 개잖아요. 예, 예. 네 개를 한꺼번에 놓고서 막 돌리시는 건가요? 아,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개발 시험은 헬기에 장착되는 그 형상을 그대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수리용은 네 개 블레이드로 돼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아까 로터 시스템에 블레이드, 허브, 조종 시스템 네. 세 가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올라가서 그대로 네. 동일한 형상으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발 시험은 요 네 개 블레이드 형상 그대로 가서 아. 시험을 하고요.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세 개 블레이드만 네.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산 시험의 지금 형상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양산 시험은 이 하나씩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그러면 왜 세 개가 달려 있느냐? 네. 두 개는 쉽게 생각하면 표준 자라고 기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네, 블레이드. 가장 이상적인 네. 그 잘 만들어진 네. 블레이드 두 개를 달아놓고 네. 새로 생산되는 블레이드를 네. 공장에서 가져와서 네. 달아서 그 두 개 블레이드에 쉽게 생각하면 평균 값으로 들어오게끔 아. 시험을 해서 맞춰주면 네. 아 얘는 기준에 들어왔다. 라고 해서 떼면 네. 그때 하나 붙이고 네. 또 하나 생산되면 다시 그 자리에 붙여서 또 시험을 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맞춰서 다시 여기에 들고 해서 그렇게 네 번 시험을 해서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블레이드를 장착하면 네 개가 한 세트가 돼서 네. 수리원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헷갈리지 않게 뭔가 번호를 써놓을 것 같은데 아, 모든 제품에 네. 시리얼 번호라고 하는 제품 번호가 있고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블레이드의 시험 기록하고 성적서를 다 그 기록을 해서 네. 나중에 시험 헬기가 운용하다가 뭐 네. 문제가 있으면 그 시리얼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추적을 해서 네. 시험 성적서부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부터 역추적해서 네.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역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블레이드 하나만 네. 그 양산 시험에서의 장점은 블레이드 하나만 손상을 입으면 네. 그 블레이드만 떼서 새로 시험이 끝나면 그 블레이드만 장착을 해서 네. 한 개 손상을 입으면 한 개 블레이드만 달면 네. 그 다시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양산 시험은 하나씩 기준 블레이드에 맞춰서 시험을 해서 이렇게 호환성이라든지 운용 유지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개를 실험해서 한 센트를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시험. 그건 이제 기후와 네. 뭐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 다른데요. 네. 통상적으로 초창기 때는 2주 정도 걸렸는데 네 개를 하는데 2주. 예, 네. 지금은 1주. 빠를 때는 한 3일 정도도 아,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네 개를 딱 놓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뭘까 다른 헬기인가. 아, 그래서 이게 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헐타워를 방문하면 네. 사람들이 수류인의 로타 블레이드 개수가 세 네. 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개로 본 사람은 네 개인데 왜 여긴 세 개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산 실험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런 거고 또 개발 네.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비행기 헬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 네 개 블레이드 짜리는 이제 네 개가 통째로 올라가서 예, 실험이 맞습니다. 된다라고 보면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헬기 개발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헬리콥터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 설비가 주로타 시스템을 이제 시험하는 설비인데요. 이제 왜 주로타 시험 설비가 있느냐? 헬리콥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품이 로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로타 시스템에 대한 모든 연구의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설비들을 구축하고 해석 툴이라든지 설계 툴을 이제 확보했고요.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한 21년 동안 있으면서 설계 해석 시험 평가와 일련의 그런 그 로타 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의 개발 과정의 그런 연구들을 지금 수행해 왔고요. 이제 핵심 구성품을 이렇게 이제 개발하다 보면 헬기 시스템의 모든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하는 네. 그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오랜 동안 이제 이런 헬기를 개발을 하셨고 실제 시설도 이렇게 막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헬기를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네. 예. 이제 핵심 구성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우리 스스로가 헬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네. 모든 헬기의 100%를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핵심 구성품의 이제 단계로 해서 점차 이제 나가는 거고 여기 보시는 이제 수리온의 헬리콥터는 우리가 최초 개발하다 보니까 국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라서 네. 해외 선생님이라고 하는 해외 기술 파트너를 네. 그 선정을 해서 네. 도움을 받아서 같이 네. 개발한 기술 협력 개발로 해서 같이 이제 개발한 헬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 늘고 경험이 네. 쌓이고 하면 네. 다음 헬기 네. 정도는 아마 국내에서 상당히 80% 이상은 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인공위성이나 로켓처럼 처음에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특히 이제 핵심 구성품은 특히 이제 저희 연구소가 주로 이제 맡아왔던 로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고요. 네. 헬기도 이제 여러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제 착륙 장치가 보이고 네. 안에 이제 엔진도 보이고 네. 예, 항공 전자도 보이는데 네. 이제 그 엔진이라든지 항공 전자의 일부들은 아직도 이제 국내 개발할 여건들은 조금 부족해서 네. 좀 더 R&D 투자를 좀 더 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 기타 구성품들은 저희가 거의 이제 다음 헬기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네.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험하는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헐타워 직접 가까이 가서 양산 시험할 때는 어떤 걸 측정을 하고 또 이제 개발 시험할 때는 어떤 걸 측정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직접 타워에 올라가서 네. 그 센서라든지 네. 시험에 어떤 것들이 측정되는지 네. 이렇게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요 센서가 노란 이렇게 센서가 보이는데요. 네. 요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블레이드가 지나갈 때마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그 높이를 이렇게 잽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레이드의 높이를 다 재는 그 광학 트래커. 아까 제가 이른 새벽에 그 시험하는 이유가 빛이 너무 세면 오차가 막 커져서 그 문제가 있다고 한 그 광학 네. 트래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산 시험할 때나 개발 시험할 때 이 트래커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와, 그럼 저희 한 10m 올라온 거네요? 예, 이제 여기는 한 8m 정도 되고요. 아, 8m요. 자, 회전면 네. 이제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8.5m 되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와우. 그 모든 시험 설비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마다 2중, 3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게 보면 리밋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락킹이 되어야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드린 이 센서가 그
저희는 뉴 트래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왜 저게 이제 올드 트래커가 되겠습니다. 네, 광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제품이 단종이 됐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고장이 나거나 네. 하면 이제 AS를 받을 수가 없어서 네. 그 후속으로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방식으로 블레이드의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높이를. 그 블레이드의 높이를 이렇게 재는 거고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네.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간의 네. 차이의 그 높이의 차이를 아. 분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하러 쓰이느냐? 네. 양산 시험이라는 게 그 블레이드의 높이 차이를 줄여서 고르게. 균일한 예, 고르게 균일한 높이에 회전해야 원심력과 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모든 블레이드가 똑같이 그 평행에 있다. 근데 꼭 왜 광학을 이용을 할까요? 광학이 아니구나. 요새 레이저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좋지 않나요? 그 레이저 방식도 있는데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이드가 이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에버리징을 하게 됩니다. 평균으로 아, 해서 그런 네. 것들을 영상을 분석을 해서 평균값으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네. 레이저 방식도 일부 쓰지만 현재까지 대세는 네. 고해상도 카메라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카메라 기술은 또 계속 발전이 돼서 보다 정확한 예, 네.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뉴 트래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기네요.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게 대칭이 되게 해야 네. 저희가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네. 우와. 자, 조금 이제 제가 센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네. 시험 설비와 관련된 겁니다. 시험 설비와. 네. 그리고 실제 이게 검은색. 네. 이거는 실제 수리원에 들어가는 블레이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 설비에 들어간 센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여기는 이제 양산 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실제 여러분 이거 수리온의 네. 그 허브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 요거는 시험용 양산 네. 시험용 허브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리온 허브는 개발 시험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분리해가지고 저 행거에 네. 이제 보관 중이고요. 요건 양산 시험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블레이드만 시험하는 네, 블레이드만 네. 시험하기 위해서 네. 그 새로 이렇게 장착을 한 겁니다. 네. 자, 양산 시험에 그 저희가 측정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네 그래서 블레이드에 힘을 회전하면서 힘을 받으면 이게 피칭 모션이 생기면서 생기는 피칭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 피칭 모멘트를 재는 하중이 로드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블레이드 트랙 네. 높이를 재는 네. 그 트랙을 재는 그 센서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적정한 진동 안에서 그 시험이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 진동을 측정하는 그 가속도계가 아. 수평 방향, 네. 수직 방향 그렇게 네. 해서 네, 두 가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센서고요. 그러면 그 피치각은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그러면 요 이제 유압기인가요? 요건 전기 모터가 아, 되겠습니다. 전기, 모터요? 전기 모터를 네. 이용해서 괜히 아는 척했네. 네. 그래서 올리고 내리면. 네. 네. 이 저희가 수화시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이 회전판이 네. 아. 올라가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 얘가 블레이드 피치링크하고 연결이 돼서 피치링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네. 피치링크는 블레이드와 연결된 이 피치 혼이라고 하는 요 파트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피치 업이 되고 내려가면 아. 피치 다운이 돼서 네. 피치각을 예,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지금 세 개의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이게 양산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진짜로 이제 헬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잖아요. 예. 어느 건지 아세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 기준 블레이드 두 개라고 네네. 했고 예, 생산되는 블레이드, 네. 제가 맞춰야 되는 블레이드 네. 하나라고 했죠. 네.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네. 저만 알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시험하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데 식별 장치가 네.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색깔로 구분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이 네. 보이고 여기 까만색이 하나 보이네요. 네, 검정색이 보이고 네. 뒤에 보면 이제 빨간색이 아, 이제 네, 여기 네.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색깔로 저희가 이제 그 블레이드를 구분하고요. 네. 통상 저희가 이 시험 장치에서는
옐로우와 네. 블랙, 네. 이 검정 거가 네. 기준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아~ 그 기준 블레이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노란 게 이제 우선이 가장 먼저 되는 블레이드가 되겠고 네. 얜 두 번째 기준이 돼서 네. 우리가 생산되는 블레이드는 이 빨간 블레이드가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나면 얘를 떼고 아, 또 새로운 블레이드가 오면 여기를 달고 아, 해서 식별 장치가 있으셨구나.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식별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도 네. 그 컬러로 색깔로 아.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일원화가 돼서 네. 네, 센서 데이터와 그 블레이드가 매칭이 연관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 블레이드는 노후화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는 네. 헬기와 동체와 네. 외부 손상이 없으면 네. 수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0년 만 시간 이렇게 아, 하기 네. 때문에 그 크게 그 수명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네. 그 올해 이제 시험을 하다 보면 네. 얘도 이제 약간의 이제 변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교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아. 3개월에서 6개월 네. 그 사이에 네. 그 교정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노란 게 1차 기준이고 네네. 그 검은 게 2차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1차와 2차 기준이 네. 또 차이가 벌어지면 네. 아 이제 다시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로 또 그죠?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잡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해서 골드 마스터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또 기준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와. 그거는 현재 그 한국항공 생산되는 업체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두 개 기준 블레이드가 틀어져서 교정할 필요가 있으면 네. 이 생산되는 블레이드 자리에 그 마스터를 골드 마스터라고 부르는 아, 네. 그 최상위의 기준 블레이드를 여기다 달고 아, 시험을 해서 네. 그때는 얘가 기준이고 얘한테 네. 맞춰서 이 두 개를 맞춰주는 와, 그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어떻게 이제 올해는 이 그 헐타워 시험이 다 끝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시험하기로 한 그 물량은 이제 후속 헬기 사업을 준비해야 돼서 네. 지금 9월 말부로 시험을 종료했고요. 네. 현재 이제 그동안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시험을 해서 시험 설비에 있던 노후나 고장이 네. 된 부분들을 수리하는 네. 기간은 1, 2개월 정도 갔고요. 네. 올 연말부터 후속 헬기 사업인 네. 소형 민수 헬기의 네. 블레이드 로타 시스템의 개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소형 민수 헬기는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착수를 했고요. 지금 3차 년도 아, 지금 진행 중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개발 시험을 지금 준비해야 돼서 네. 이제 요 양산 시험 형상을 드러내고 네. 그 새로운 그 소형 민수 헬기의 로타 네. 시스템을 여기에서 네. 장착하기 위해서 현재 네. 개조하고 있는 아. 것을 해외 파트너와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게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여름쯤에 네. 본격적인 또 개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게 헐타워는 이게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요 설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엄청 이제 크잖아요. 네. 규모도 크고 이제 전기 모터 같은 것도 용량이 커서 그 네. 모터만 만드는데 9개월이 걸리고 네. 이제 설계부터 이제 구천장 설치에 그 장비 검증해서 네. 수락시험까지 하는데 네. 준비부터 완료까지 2년 정도가 네. 걸렸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또 다 개발하시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요 장비에 운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는 네. 해외 업체에서 네. 이제 제공을 하고요. 네. 이제 그 센서와 관련된 계측 시스템과 관련된 네. 그 소프트웨어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네. 짜서 개발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헐타워를 구축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희 연구소가 이제 20년 동안 그 축소로타라고 연구용 그 축소로타 시스템을 네. 개발하면서 네. 수차례 축소로타 시험 장치의 그런 개발부터 그런 네.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관련된 이 기술들은 다 확보를 했는데 풀스케일 실물 크기가 되다 보니 이 큰 설비를 다룰 만한 국내 그 시험 설비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설비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네. 업체로 선정을 한 게 네.
그때 독자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요. 네. 일단 설비는 국내 해외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네. 여기에 시험 기술이라든지 계측 기술이라든지 시험하는 방법, 절차 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해온 그 축소로타 시험 장치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 그걸 발전시켰기 때문에 네. 그건 독자적으로 이제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냥 해외에서 쭉 갖고 온 게 아니고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이런 노하우를 또 결합시켜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홀타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구부터 원천기술, 핵심기술 이런 것들을 네. 작지만 네. 그렇게 조금씩 준비했던 게 네. 저희가 이런 실제 헬기의 시험 장치도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네. 됐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소에서 해야 네. 그 국책 사업이 준비가 됐을 때 저희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좋은 예, 표준이 네. 저는 예, 된다고 모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연구 개발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우리나라 연구 개발을 위해서 또 이것만큼은 좀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정책 입안자나 뭐 이런 분들이 예산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 연구 개발이라는 게 이제 하루 아침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던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단계가 있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도 6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했지만 한 번에 저희가 이제 100점이라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0점 맞아보고 좀 더 노력해서 90점 맞고 이렇게 100점을 맞는 것처럼 저희 이제 헬기 개발 사업도 이제 수리온이 80점대를 맞았다고 하면 소형 민수 헬기, 후속 헬기인 소형 민수 헬기는 90점대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헬리콥터에 가면 이제 100점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좀 단계가 있는 것을 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또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아서 장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 헐시험을 저희가 항우연히 주관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연구소 자체 과제라든지 핵심 기술 과제로 그 축소로타 시험 장치를 구축하고 거기서 시험하면서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저희가 그런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그 설비는 비록 국내에서 못했지만 설비가 네. 있을 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험과 관련된 기술은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 국가 사업이 가기 전에 이렇게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자체 진행할 수 있게 핵심 기술 확보하는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이렇게 지원해주면 막상 이제 국책 사업이 갔을 때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곧바로 적용해서 국산화율이라든지 국내 그 인력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고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예산과 이런 걸 좀 주면 나중에 어떤 거 큰 프로젝트를 주셨을 때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그 기술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뭐 대부분은 아직 너무 빠르다. 좀 이렇게 사업의 윤곽이 잡히면 하자. 네. 가시권에 들어오면 하자. 뭐 네. 시장 수요가 있는 거야 투자할 네. 수 있다. 이렇게 네. 다들 뭐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차피 또 국외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정부의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네. 좀 고려해달라고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후배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막 같이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일 수도 있고 이런 헬기 분야라든지 뭐 이제 과학 분야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의 저하고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또 앞으로 일할 후배들하고는 문화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네.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 참고 기다리면 연구소에서도 기회를 주고 또한 제가 이제 이런 한 분야에 계속 하다 보니 스스로도 자부심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이라든지 소형 민수 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여도 해서 네. 이제 보람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참으면 그런 또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그 기여를 하면 그런 보람을 느끼면 네. 그런 보람으로 또
그 가치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힘든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좀만 이렇게 견디고 같이 가주면 그 저희 팀원들한테는 그렇게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배분들은 너무 이제 단기간의 성과라든지 그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의 성취감이라든지 그 행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힘든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장기적인 그 비전과 꿈으로 갖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것도 그렇게 그 알아서 따라올까요? 아, 따라온다고는 개런티는 못하겠고요. 여하튼 그런 것도 또 부족하지는 않고 할 수 있다. 행복의 가치는 자기가 비전을 세워서 그걸 이루어가는 걸로 세우면 좋지 않을까. 헬기는 앞으로 수리온 이후에 소형 민수헬기 또 대형헬기 또 그거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통상 30년을 계속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가기 때문에 저 은퇴하고 이후에도 충분히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줘서 제 뒤를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헬기 쪽 연구하셨잖아요. 한 20년 넘으셨나요? 해오시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20년 넘게 이제 10년 넘게 준비해서 북측 사업인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에서도 기여를 했고 현재 저 소형 민수 헬기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거는 과정은 힘들고 한번 하면 다시는 뭐 이런 거에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안 들어요.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과정인 거고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이 참 가치가 있고 생각할 때마다 보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오는 그런 걸 항상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후에 있는 국가 그 후속 헬기 사업에도 제가 그런 것들을 기여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저희 팀원들이나 후배들하고 같이 하는 거에 저희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헬기 사업에 정말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모지일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헬기 쪽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입니다. 저 혼자 된 게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저희의, 분들이 많은 저희 팀원 동료들하고 또 저희 연구소의 지원과 또 나라에서 또 하라고 믿어주고 지원해줘서 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